존만이에게 밥 먹는 거란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뭐 이것도 욕구 해소의 한 가지입니다. 존만이에게 밥 먹는 건. 바야흐로 2019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. 한참 전에 준비를 했긴 한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된 거는 2019년 9월 10월부터 그때부터 어느 정도 그 스태프들도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존만이가 먹는 것도 하고 그리고 뭐 브이로그 같은 일상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존만이가 일하는 모습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제가 뭐 뭔가 뭐 지식이 많고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된 도리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떠들던 게 있거든요. 우리나라 전체의 정의와 뭐 신뢰와 뭐 약속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되려고 하면 어른에 대한 공경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려고 하면 저는 가정교육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